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를 포함해 5개의 대학교에 최종 합격했고 현재 건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임규환이라고 합니다.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신 학원 선생님들과 해커스 편입에서 저를 가르쳐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특징이 마음에 들어 해커스 편입을 선택했습니다. 첫째는 학원 분위기입니다. 처음 편입 학원을 알아볼 때 다른 학원과는 다른 편안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습실이 종류별로 있기 때문에 그날 기분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꽉 막히고 좁은 공간보다는 탁 트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둘째는 스터디 제도입니다. 수업 이후 진행하는 스터디를 통해 공부의 질을 높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는 과정은 처음 개념을 잡아가는 시점에서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말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념을 정리하는 과정을 익히는 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지방에서 대학교를 2학년까지 다닌 후 군대를 갔는데 군 복무 중에 친구들의 편입 성공을 보면서 제대 후 나도 편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입 공부 시작부터 편입 시험이 끝날 때까지 단원은 꾸준히 봤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는 어휘가 영어 공부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3월에 처음 학원을 다닐 당시 하루에 3일치씩 보는 것도 버거웠지만 매일 꾸준히 보다 보니 점점 외우는 시간도 줄고 하루에 보는 양도 많아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단계의 단어책으로 넘어가더라도 이전에 외웠던 단어책을 계획적으로 복습하면서 최대한 단어들을 까먹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10월 이후에는 수학 공부 비중이 점점 늘어나게 돼서 기출문제에서 틀렸던 단어, 헷갈렸던 단어만 따로 정리한 자체 제작한 단어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외웠습니다. 논리 문제에서는 단어를 아느냐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학원에서 나누어준 핵심 단어들을 암기하면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꾸준히 연습했고 후반기에 이르러 논리 문제를 꾸준히 풀며 문제 푸는 감각을 유지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저는 오답 분석을 꾸준히 했습니다. 학원에 처음 등록한 이후로 3월부터 6월까지는 문법 개념 강의를 들으며 차근차근 개념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개념을 문제에 적용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많은 문제를 풀더라도 틀린 유형의 접근 과정을 익히지 않으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계속 틀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답 분석을 하며 문법 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을 익혀갔습니다. 자신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데에는 시험만큼 도움이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취약점을 계속 보완해가는 공부를 통해 문법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편입 영어의 기본 베이스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독해 공부를 시작한 것이 6월부터였고 가장 점수가 오르지 않던 영역이 독해 영역이었습니다. 문장의 기본 단위를 끊는 연습부터 문제 유형별 접근 방식,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보는 과정까지 정말 오랜 시간 투자를 해야 점수로 반영됐습니다.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다양한 분야의 독해 자료를 통해 편입에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를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됐고 후반기에는 글의 구조를 보는 독해 방식을 통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연계열은 영어 수학을 동시에 보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짧은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잠자기 전에 간단히 몇 지문 읽는 습관을 들여서
영어를 읽는 데 계속 익숙해지려고 노력했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분학을 시작으로 학원 커리큘럼대로 따라갔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홍창희 교수님께서 유형별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그 과정을 받아 적으면서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오늘 배운 것을 복습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은 오늘 머릿속에 넣고 간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고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바로 임태성 교수님께 찾아가 질문을 드리면서 해결했던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편입은 배워야 할 범위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원 커리큘럼은 진도를 나가면서 복습해야 할 시기를 적절히 배정해놨기 때문에 차질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서부터 편입시험이 끝날 때까지 오답노트를 만들었고 틀린 문제들을 다시 보면서 공부를 했고 후반기에는 학교별로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을 분석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말자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수학 교수님들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고 그중 홍창희 교수님과 임태성 교수님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홍창희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주셨고 또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카톡을 이용하여 질문을 받아주시는데 직접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 많은 학생들을 위해 신경 써주신다고 느꼈습니다. 임태성 교수님께서는 평소에 질문을 받아주시는 것 외에도 기출문제 풀이반을 강의하시는데 정규 수업시간에 듣는 내용을 아울러 임태성 교수님만의 노하우를 배우는 핵심 강의를 통해서 복잡한 내용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족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을 만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과 공부로 지친 정신을 하루 정도는 마음 편히 갖고 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날씨도 덥고 점수도 크게 하락하여 속으로는 힘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공부했습니다. 현재 편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